천태종 부산상광사가 상월원각 대조사의 가르침과 은덕이 깃든 대조사전 불사를 회향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구인사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된 대조사전 낙성식엔 전국의 천태불자들이 모여 함께 축하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천태종 부산상광사가 상월원각 대조사의 가르침과 은덕이 깃든 대조사전 불사를 회향했습니다. 상광사는 어제 대조사전 앞마당에서 종정도용대종사, 총무원장 무원스님, 종의회 의장 세운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대조사전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위대한 스승님을 모신 중 성전의 원만회향을 사부대중과 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청정한 신심으로 불사에 동참한 공도 크게 빛나리니 참으로 귀중한 인연 세세생생 이어지어 보살도의 실천으로 꽃을 피우리. 상강사 경내에 조성된 대조사전은 한국 전통 목조 양식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74호 전수자인 김종량 대목장의 손길로 2019년 기공식과 2020년 6월 상량식에 이어 낙성식을 통해 불사를 회향했습니다. 연면적 280제곱미터, 높이 18미터 규모의 높이 2m 40cm 청동으로 조성된 상월원각 대조사 존상을 모신 대조사전은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대조사전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돼 의미가 남다릅니다. 상강사 주지 영재스님은 대조사전이 지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재이자 정법의 길을 이어나가는 또 하나의 결사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서원이 천태 불자들의 기도 정진으로 이어졌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와 주경야선 기도 정진의 실천은 삼광사 대조사전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세세생생 중생들의 기우처로 숨쉬게 될 것입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치사를 통해 상월원각 대조사의 묘법을 다시 한번 널리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랬습니다. 한국 천태종의 정맥을 중창하시고 더 넓은 가르침으로 옥조 창생 구제 중생의 소원을 성취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 존상을 모신 이 대조사전은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3대 지표로 꾸준한 신행과 정진을 이어 나갈 천태불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상강사는 대조사전 낙성전, 청동으로 조성된 상월원각 대조사 존상 점원과 함께 2천만 원의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대조사전 낙성을 기념하는 자비의 쌀 10톤을 전달하며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등입니다.